저희 지금 고척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이제 받으러 왔는데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도 야 쟤 죽겠다 진짜 얼마 못 간다 막 이래가지고 그걸 보다 보니까 이제 나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런 그치? 거 나 진짜 못 사나? 뭘 못 살아? 치과에서 일단 급하게 건강검진 컨텐츠를 한번 또 잡아봤어요. 제가 아직 살면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초음파도 이렇게 갑상선이랑 뭐 이렇게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고척동까지 와가지고 검사를 하시는 거죠? 사실 현류 언니랑 형부가 여기서 병원을 해요. 와! 의사예요, 의사. 그리고 먹은 게 없어 텐션도 안 오르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어제 먹다 남은 치킨도 먹고. 나는 어제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혼자 치킨. 진짜 기분 별로였어요. 난 너무 좋았는데. 뭔가 지금 몸이 후레쉬해요. 어 그래요? 지금 홀쭉해졌잖아. 오 홀쭉해. 난 알아요. 난 알아. 어 준모 씨 왜 여기 앉아 있어요? 들어가야 되는데. 아 수면 마취라서 어차피 모르겠지만은 너무 긴장이 돼요. 그래도 또 이렇게 집안 사람이시니까 어. 잘 해주실 거잖아요, 그죠? 집이 아주 엘리트 집입니다. 딸이 둘인데요. 큰 딸은 의사가 됐고 둘째 딸은 개구우먼이 됐어요. 그게 엘리트 맞아? 엘리트. 언니는 엘리트인데 나는 아, 아니지 않나? 처가 댁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형부도 또 이제 의사셔서 야 그냥 뭐 집안이 으리으리합니다. 잠도 사실 한숨도 못 잤어요. 막 계속 줄줄줄줄 막 콧구멍으로 울음 계속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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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따 근데 이거 하다가 똥 나올까봐 걱정이에요. 닦아주시겠죠? 야 그거 똥 나오면 나 진짜 대형사고 나 진짜 나 명절에 못 가요 이제. 저희 뭐 이거 유료 광고는 아니지만 홍보의 목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가족이 잘 돼야 예. 됩니다. 우리 가족 같이 일입니다. 잘 돼야죠. 우카풀 계량 한복이에요? 아 그래 이거 열리는 거잖아 뚜껑 열리는 거 앉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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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더 큰 거 있어? 대박 다녀오세요. 180 넘는 거 아니었어? 나 81이면 182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아 181? 근데 남자들도 원래 키 속이잖아. 아니 엄청 폈던데. 정상인 거 같은데? 울어? 피 엄청 많이 뽑았네? 어머어머 뭘 그런 얘기를 하지 마. 원래 다 저렇게 뽑는 거야 준모야. 그냥 내리셔도 돼요. 움직이셔도 돼요. 네네네. 겁이 왜 이렇게 덩치만 컸지. 내 말이 안 들리는구나. 잘 가. 우카풀. 이번에 잤다 일어나면 검사 끝나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중간에 뭐 산소 떨어지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잘 대처해요. 그리고 뭐 움직임이 심하거나 하면 좀 잡을 수 있는데 너무 뭐 긴장하지 말고 긴장 푸세요. 네. 어? 네.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신현자 지금 좋아할 거예요? 어? 오호 무섭다고? 좋아하고 허 준모씨 괜찮죠? 눈 떠볼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우카풀 괜찮아? 아, 똥 쌌다고?
내시경 할 때 실내 많이 했어. 이러면서 실내 많이 했단다. 똥 싼 거 같아. 똥 싼 거 같아? 괜찮아, 닦아주셨대. 일어났어요? 용종 있어서 이따가 형부랑 얘기하면서 들어보자. 다시 자는데? 다시 자는데요? 무슨 일이야 이게? 고생했어요. 나 언제 잤지? 약 들어가자마자 잤지. 아, 바로 잤어? 그럼. 라면 먹고. 아, 정신이 돌아오긴 했네. 나 화장실 가도 돼요? 아니, 이거 화장실 가고 느낌만 있는 거예요. 엄청 깨운해 보여, 얼굴이. 안경 챙겼어, 쓰고 나왔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빡빡할 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면 금방 빠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남은 검사가 있으니까 조금 더 보고 오세요. 백설이 건강 진행할게. 이쪽으로 모실게요. 건강 진행할게요. 들이시고. 네, 이건 애기 보는 거 아니에요? 애기 집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임산부 아니야 이거? 임산부라니요. 잘했어. 아니, 심하시네. 아니, 모양이 너무 여기 산부인 것 같았어요. 너 뭐 지금 꼈지? 아니야. 뭐 방구 소리 났는데. 우카풀! 위에서 이제 다발성의 염증 소견과 궤양 소견이 확인이 돼서 헬리코박터 감염이 확인이 됐어요. 근데 아마 생긴 게 이제 악성 궤양 같진 않아가지고 약제 치료 이후 호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헬리코박터균이 어떤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위에 사는 균이고 요구르트를 먹어서 죽는 건 아니고 네, WHO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를 하는 발암물질 중에 하나고 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돼 있고요. 일부 문헌에서는 50% 정도도 감염이 돼 있다고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이라든지 드물게 뭐 선종, 암종 같이 이제 신생물이라고 하죠. 그 나쁜 것들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치료를 해야 될 나쁜 놈이죠. 좋은 점은 없는데요? 좋은 점은 없어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감염될 수 있다. 감염 경로는 변에서 입으로 혹은 입에서 입으로 네, 전염되는 경우가 많고 술을 먹어요. 야, 내가 너한테 딱 이러면 딱 먹고 계속 계속 그렇죠. 이렇게 떡치고 찌개 같이 먹다가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왜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높냐면은 그 가설 중에 하나가 다 둘러앉아서 먹는 습관이 있어서 좀 그렇다는 말이 있어요. 처장님 어떡하지? 전화를 해봐요. 무서워요. 네. 대장내시경 지금 3개 됐잖아요. 우리 네. 1번 이거 2번 그리고 이거 쬐끔한 거 집게로 된 거 3번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는 당뇨전 단계로 나왔고 왜 웃죠? 왜?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당화혈색소가 6.0이다. 6.5부터는 당뇨 진단이 가능해요. 인수치가 좀 높게 나와요. 근데 인수치가 정상에 비해서 약간 높게 나오는데 요산 수치가 많이 높을 줄 예상했지만 요산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아요. 문제가 경동맥에 때가 껴있어. 여기? 네. 때가 꼈다는 게 동맥경화나 혈전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네. 때가 좀 껴있는데 얘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때가 왜? 담배나 고지혈증, 가족성, 뭐 유전 위유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도 다른 거는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체중 많이 빼야 돼요. 우카풀! 드디어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진 결과도 영상으로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결과도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겠죠? 일단 위! 위! 위 궤양이 있었는데 몰랐습니다. 위 궤양이 큰 게 쓰렸을 거라고. 저는 그게 여태 배고픈 건 줄 알고 약간 비슷하대요, 그 속쓰림이. 속쓰림이 약간 저 배고픔으로 느껴서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픈 거였는데 이제 네, 그러니까 아픔을 먹는 걸로 승화를 좀 시켰죠. 대망의 용종. 네, 용종. 용종은 3개를 했습니다, 3개. 이왕 집어넣었는데 네. 하나도 안 되면 약간 손해보는 기분이 들 수 있어요. 없으면 더 좋은 거죠. 기껏 고생했는데도 또 아무것도 없으면 좀 허무할 수 있잖아요. 아, 참. 사실
이렇게라도 얘기해서 약간 위안 삼고 하는 거예요. 제발 그냥 가만히 두세요. 여러분이 뭐 어떤 결과를 기대하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건강하다. 혈압도 너무나 괜찮았고 정상이고요. 당뇨도 없는 거고 당뇨도 뭐 아직은 건강체질이에요. 준모 씨가 친구들 사이에서 뼈장군이라는 별명을 하고 있는데 몸무게가 지금 맥시멈을 막 찍고 있어서 이제 조금 줄일 때가 됐다. 운동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뭐 공약 하나 걸어주세요. 저는 그 정치인들의 그런 거짓된 공약 그런 게 너무 싫거든요. 어머.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공약들 다 지켜지지 않는 것들 그런 거 너무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정치인 많았어. 누구? 왜?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미국 얘기하는 건데. 삐. 미국 사람 얘기하는 건데 미국 정치인. 아 우리나라. 아, 우리나라 말고 제가 미국이랑 저기 필리핀 뭐, 뭐 일본. 아 말도 안 통하는데 그거 다. 저아 해외 뉴스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정말 살 많이 쪘다 빼라 막 너 죽겠다 이런 게 많. 죽는다 이런 댓글이 엄청. 죽는다 그러다 죽어. 거의 무슨 제 이름 데스노트 올라가듯이 댓글마다 죽는다 죽는다 올라가서.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 느끼고 관리하는 뚱땜목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검진 꼭 한번 해보시고 네. 다시 한번 또 저 이렇게 훑어주신 우리 그 고척으뜸내과 의료진 여러분들 정말 네.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형부 언니 고마워요. 간호사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체크 잘하세요 여러분.